토로야 토로야, 소식 들었어? 경기도와 시흥시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준대. 맞아. 경기도와 시흥시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민에게 지급되는 거야. 아, 그럼 시흥시민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우선 경기도에서 10만원, 시흥시에서 추가로 묻고 더블로 10만원을 받게 될 거야. 총 20만원을 받는 거지. 단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만 가능해. 진짜? 언제부터? 잘 기억해. 신용카드는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이고 선불카드는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야. 근데 알다시피 나 요즘 맨날 야근하잖아. 신청하러 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 마, 해로야. 시흥시는 특별히 찾아가는 접수가 준비되어 있어.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15일간 우리 통장님들이 집집마다 직접 방문을 해서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받아주신대. 물론 신용카드 신청은 경기도 재난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선불카드도 각종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방문 접수하는 것도 가능해. 시흥시 완전 감동이다. 다만 통장님을 통해 신청할 때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고 대리 수령할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좋겠지? 토로야, 나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어. 근데 재난기본소득을 받으면 어디 가서 사용을 해야 돼? 시흥시 지역 내에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단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지. 또한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소에서는 당연히 사용할 수 없으니까 뭐 그건 알겠지? 아, 그렇구나. 경기도와 시흥시 재난기본소득이 시민과 상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면 좋겠다. 맞아, 맞아.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진짜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파이팅! 파이팅! 야!